귀엽다. 잘했어요. 아유, 귀엽네요. 에휴, 참. 자,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멈춰! 김용대 청춘의 꿈. 나왔나요? 어머, 얘들아, 아... 니네 결승 올라갔다. 아... 블랙핑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이용식, 이수민 분야 대 시크릿. 자, 먼저 우리 이용식 선배님과 우리 이수민 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수민 씨 너무 이뻐진 거 아니에요? 이수민 양?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너무 이뻐졌어요. 이제 이뻐질 때 됐어요. 그래요? 아, 방송 경력 벌써 40년이에요. 예. 근데 남다른 방송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 꼬지 말자. 다리 꼬지 왜요? 마. 방송에서 다리 이렇게 꼬고 있으면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많으신데 거기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잘 안 꺼지기도 하고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예. 해본 적은 없지. 그래. 어쨌든 방송에서 다리를 꼬지 말자. 네, 그리고 항상 준비성이 있자. 옆에 보니까 우리 시크릿도 이렇게 보니까 준비성이 대단히 있어요. 그래요? 네, 짧은 거 입더라도 이렇게 모기장으로 해서 이 네네 이, 디자이너 작품을 모기장이라니요. 아니 선배님 진짜 너무하시네. 하여튼 뭐 네 앞에서는 내가 뭐 다 잘못이지 뭐 어떻게. 말씀 오세요. 이쪽에서 네, 말씀 오세요. 예, 예, 끝났어요. 네. 자, 이어서 효성과 지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 양이 또 다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팀에서는 좀 질투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밀어주는 편이에요? 아니, 노래 좋다고 하고요. 질투하는 멤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언니는 진짜? 방송 드라마를 이제 또 하니까 언니가 더 바빠 봤어요. 그래요? 네. 드라마 했어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뭐요? 귀신 보는 영서 초영이라고. 오. 거기서 귀신 역할, 여고생 귀신 역할로. 아니, 너무 이쁘잖아 귀신이. 근데 힘은 세. 이쁜데 힘은 되게 세. 건강하고. 그래서 무서운 귀신. 우리 와이프, 네. 우리 와이프만큼 세. 자, 그럼 먼저 이용 선배님과 우리 수민 양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추셔! 오! 박현빈 샤방샤방! 박현빈이!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샤방샤방, 모든 것이